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이 61만 명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완치된 뒤에 긴 시간 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했었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 입수한 정부 연구 영역 보고서 내용을 정다은 기자, 김덕현 기자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40대 김모 씨. 퇴원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휴직 상태입니다. 전신 통증이랑 열감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일할 정도의 그 몸이 전혀 안 되고 이제 상체가 뜨겁고 하체는 차가워요. 지금도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있거든요. 위에는 덥고 밑에는 춥고요.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야 했습니다.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계속 돌고 돌아서 신경과랑 정형과 협진을 해서 혈관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이제 피가 역류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증세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립중앙의료원이 정부 의뢰를 받아 코로나19 완치자 47명을 길게는 2년까지 관찰 조사했습니다. 완치 1년 뒤 한 번이라도 후유증을 경험한 사람이 87%나 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후유증을 겪은 겁니다. 피로감이 57.4%로 가장 많았고 운동 시 호흡곤란 40.4%, 탈모 38.3%, 또 가래 21.3%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주로 피로감을, 또 40, 50대는 피로감과 함께 호흡기 증상과 탈모를, 60대 이상은 호흡기 관련 후유증이 많았습니다. 폐기능은 퇴원 직후 정상치의 58%까지 떨어졌는데 완치 1년 뒤엔 대부분 정상치에 가깝게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폐가 굳는 폐섬유화는 완치 2년 뒤에도 검사 대상 34명 중 7명에게서 발견됐습니다. 격리 치료 중 느낀 우울감은 완치 후 대부분 사라졌지만 코로나19를 떠올릴 때마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현상, 즉 외상 후 스트레스는 퇴원 후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이겨낸 완치자들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 발표입니다. 완치자들이 어떤 후유증을 얼마나 겪는지 조사한 뒤 이를 근거로 치료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세부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이게 바로 그 지침입니다. 완치자 치료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그럼 10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9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 완치 후 넉 달이 지났지만 탈모와 두통, 어지러움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보건소도 전화를 하고 1339도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냥 병원 가보세요. 뭐 건의함 거기다가 뭐 올려보세요. 뭐 병원비 같은 거 그런 거는 보조가 되냐 그랬더니 그런 거는 없대요. 후유증의 근본 원인을 찾기 어려워 개별 증세를 줄이는 약을 먹는 게 전부입니다. 차라리 결과가 어디가 안 좋다 해갖고 그거를 치료를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솔직히요. 정부가 밝혔던 완치자 지원은 전무합니다. 취재 결과 질병관리청은 정부 발표 후 7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서야 완치자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후유증 조사를 고려대에 의뢰했습니다. 최종 완료까지는 1년 정도 걸릴 전망인데 이후엔 지원 규모와 방식 등 후속 논의도 거쳐야 합니다. 복지부 산하 국가 트라우마 센터 등이 일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체적 후유증이 아닌 심리 상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 누적 감염자 79만 3천여 명에 완치자도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확인된 후유증을 폭넓게 인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